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단식하고 있는 유민 압박 김영호 씨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 적극 해명하고 있습니다. 네,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이 김영호 씨 지지 세력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. 김도형 기자입니다. 아빠 자격 논란에 휩싸인 김영호 씨는 딸 유민이와 서로 다정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부정을 강조했습니다. 메시지에는 세월호 사고 한 달 전 딸들과 여행 계획을 상의하며 나눈 내용이 담겼습니다. 김 씨가 이혼한 뒤 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통장거래 내역까지 밝히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. 돈이 많이 드는 국궁을 취미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월 회비 3만 원에 불과한 운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. 페이스북엔 세월호 사고 보험금 1억 원을 유민 엄마에게 전액 양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인터넷 등엔 김 씨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1억 원 수준인 보험금에 비해 세월호 보상금은 액수가 훨씬 큰 만큼 보상금 지급 때까지 김 씨의 순수성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김 씨가 조합원으로 있는 금속노조는 김 씨의 생명을 살리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특별법 통과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금속노조 가세 등으로 논란이 확대되면서 향후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보상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